보통 우리가 퇴직을 한60 전후에 하잖아요. 그 긴 인생을 뭐하고 사느냐. 퇴직하고 나서도 돈이 되는 일이든 취미 활동이든 무슨 사회 공사 활동이든 뭔가 소일거리를 갖는 거. 그게 제일 중요해요. 노후의 3대 불안이 첫째가 돈이고 둘째가 건강, 세 번째가 외로움이거든요. 3대 불안을 해소하는 최선의 방법이 뭐냐면 소일거리를 갖는 거다. 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아주 특별한 분을 모셨습니다. 책부터 소개할게요. 50부터 노후 걱정 없이 살아야 한다는 책을 집필하신 강창희 대표님을 오늘 모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이 책을 쓰시게 된 동기가 네. 어디 있으십니까? 제가 1973년도에 한국거래소에 입사를 했거든요. 네네네. 그래서 이제 그 외국 투자가들에게 우리나라 주식 투자도 중개하고 하는 일도 해보고 그 다음에 펀드를 운영하는 자선운용사의 그 대표도 좀 해보고 네네. 지금 한 20년 전부터는 주로 그 인생설계와 투자의 원칙, 자산관리 이런 거를 이제 소개하는 일들을 하고 있는데 그 일을 하면서 이렇게 보니까 노후 준비라고 하면은 나이 들어서 노년에 준비하는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미 나이 들어버리면은 늦고 그때는 주어진 상황에 맞춰서 사는 방법밖에 없고 적어도 40대, 50대부터 미리미리 노후 문제를 생각하고 나중에 뭘로 먹고 살 건가 애들 문제는 어떻게 할 건가 그 다음에 이제 부부 둘이만 남고 나중에 혼자 남는데 어떻게 해야 될 건가 그 다음에 이제 좀 요양보험도 말씀하셨는데 노후에 그런 병이 생기고 그랬을 때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이런 거를 40대부터 미리미리 생각하고 준비를 해야지 되겠구나 그래서 저는 그걸 간접 경험이라고 하는데 그거를 제가 깨닫게 돼서 이 책을 쓰게 됐습니다. 아, 예. 사실은 제가 이 책에 이게 관심을 가게 된 거는 일본에서 근무를 제가 한 8년쯤 했어요. 예. 우리보다 일본이 한 20년 고령 사회를 빨리 가고 있기 때문에 일본에서 나이 든 분들이 어떻게 하고 있는가 그런 걸 미리 보고 아 나이 들어서도 뭔가 일을 하지 않으면 안 되겠구나 그걸 미리미리 깨닫게 됐고 그 다음에 일본의 베이비붐 세대가 저와 동갑들이거든요. 네. 1947년부터 49년생이 일본의 베이비붐 세대인데 그 2000년 초에 그 일본 베이비붐 세대들의 정년퇴직을 몇 년 앞두고 책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네. 그거를 제가 미리미리 읽어본 거가 지금 와서 생각해보니까 참 도움이 됐구나. 네. 그래서 저는 이 젊은 후배들에게 이런 책을 미리미리 보고 40대, 50대부터 준비를 하도록 네, 네. 좀 도움을 주기 위해서 이 책을 썼고요. 네. 또 연배가 계신 분들은 자기 자녀들이 아마 40대 이렇게 된 분들이 많을 테니까 오히려 그런 분들한테 이런 책을 한번 보도록 권유해 주셨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자, 100세 시대, 저성장 걸핏 시대에 혼자 살아야 하는데, 아, 여기 혼자. 예, 예. 준비를 유난히 강조하셨던데, 네. 100세 시대에 혼자 사는 거에 예.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십시오. 예, 지금요, 그 연배 있으신 분들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데, 지금 우리나라의 65세 이상 고령 세대 중에서 혼자 사는 분이 159만 명이더라고요. 159만. 예. 그런데 전체 노인분들 중에서 비율이 19.6%니까 다섯 분 중에 한 분이 혼자 살아요. 지금. 그럼 왜 혼자 사냐? 우선 사별이죠. 대개 부인들이 먼저 떠나잖아요. 아, 저 남편이. 남편이. 예. 혼자 남아서 사시게 되고. 그래서요, 70% 이상이 혼자 사는 노인분들의 70% 이상이 여성이에요. 그러니까 혼자 사는 노후에 대한 문제는 어떻게 보면 이 사모님들의 문제라고 볼 수가 있는데 혼자 살게 되는 이유가 뭐냐? 첫째는 사별이죠. 두 번째는 이혼이죠. 그리고 세 번째가 평생 미혼이라고 그래가지고 결혼 안 하고 나이 드는 분들. 요새 그런 사람 많대. 일본에서는 사별은 다 일본이나 우리나라 공통이고 네네. 그다음에 우리나라는 그다음에 이혼 중에서도 황혼이혼. 제가 놀랐는데 1990년도에는 우리나라 전체 이혼 건수 중에 5%가 결혼하고 20년 이상 된 황혼이혼이었는데 2020년에는 보니까 37%가 황혼이혼이더라고요. 옛날에는 결혼해서 4년 이내에 아이고 실수했구나. 신혼이혼이 대부분이었거든요. 네. 근데 요즘은 황혼이혼이 37%로 제일 높아요. 네. 그래서 이제 혼자 살게 되는 거예요. 자식들은 안 사니까. 근데 일본은 황혼이혼도 일본도 있지만은 그보다는 오히려 아예 결혼 안 하고 나이 든 사람들 많아가지고 결국은 세 가지 이유로 애들하고 안 살고 살게 되는데 그때 걱정이 뭐냐면 저도 지금 금년에 우리 나이로 76세인데 제일 걱정이 뭐냐면 뭐 집도 있고 연금도 좀 있고 먹고 살 만한데 문제는 제가 먼저 떠나고 나서 십몇 년을 제 아내가 혼자 살아야 되는데 그때 어떻게 될 건가가 참 걱정이에요. 요즘 일본의 신문을 보면요.
개호난민. 개호는 우리말로 말하면 간병, 돌봄 이런 뜻이거든요. 네네네. 이제 한 80 후반쯤 이렇게 되면은 되게 자기 혼자 거동이 불편하고 그러잖아요. 근데 그걸 이렇게 돌봐줄 사람, 간병해줄 사람이 없고 그런 시설이 없는 거예요. 그 다음에 임종난민. 집에서 세상 떠나면 좋은데 요즘 어렵잖아요. 병원도 입원이 어렵고 막말로 죽을 자리가 없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제가 일본에 살아보면서 우리는 나중에 그걸 어떻게 해야 될 건가. 오히려 지금 주식투자 중요하지만 그런 거에 대비한 거를 미리미리 준비하는 것도 참 중요하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참 보니까 세월이 너무 빨리 가요. 예. 대표님. 우리나라 평균 연령이 얼마죠? 지금 남자가 80대, 여자가 86세. 평균 수명이. 그런데 예. 얼마 전에 친구도 하고 얘기하면서 야 우리가 앞으로 한 6, 7년 남았다 평균 나이로는 예, 예. 그때 가면은 우리가 몇 명이나 남았을까 우리 동창들이 예, 그렇게 예, 물어봤더니 예. 우리 친구가 얘기했다 야 80%는 가는 거지 아. 그렇잖아요 어떤 놈은 수명이 긴 놈도 있겠지만 네, 네. 그래, 거의 80%는 그 평균 나이에 들어간다는 거지 네. 그 얘기를 들으니까 슬프더라고 네. 아니 나야 형님 한 7, 8년 남았고 아. 형님은 6년밖에 안 남았잖아요. 아 그러니까 물론 예. 금융인들은 오래 살대. 아, 뭐 거기 보니까 예. 그래서 우리 강 예. 대표님은 예. 상당히 오래 사실 것 같아. 아 그러니까 뭐 이렇게 뭐 오래 꼭 오래 살고 싶은 게 아니고 하여튼 활기 있게 살아야 되니까 사는 동안은. 아니 그런 예. 활기 있고 살도 안 찌시고. 아. 야, 또 이 안강채라고 채 씨가 독하다는 점이 안 씨가 제일 독하고 독하다는 게 아주 짠짠하고 모질고. 예. 그 다음에 안강채야. 강씨도 이게 만만치 않은 분들이에요. 그래서 아주 완벽하시네, 내가 보니까. 네. 자, 그렇다면 네. 싱글 시대 혼자 사는 노후가 보편화된 시대의 노후 준비는 네. 유념할 점. 예, 네. 유념할 점이 뭐냐면 첫째요. 이제 가족이 혼자 살아야 되니까 가족이 없더라도 이런 지역사회라든지 또는 친구, 그 새로운 유연사회에서 외롭지 않게 행복을 찾는 방법을 젊을 때부터 미리미리 생각해 보셔야 되는 거죠. 그리고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연금이 있어가지고 세상 떠날 때까지 매달 얼마씩 받을 수 있는 거. 그럼 젊을 때 연금은 원래 기간이 10년 이상 들어야 되니까 젊을 때부터 들어야 되는데 못 들은 분들은 주택연금 들어서 거기서 한 달에 얼마씩 받아가지고 그리고 또 하나는 그 금융상품으로는요. 예를 들어서 매월 분배형 펀드 같은 게 있어요. 그래서 이제 펀드를 들어놓고 한 달에 생활비 얼마씩 이렇게 뺏을 수 있는 그런 걸로 바꿔놓는다든지. 그런 식으로 이제 중요한 거는 재산이 매덕이 있는 게 문제가 아니고 매달 얼마씩 따박따박 받을 수 있는 게 참 중요하거든요. 아, 나중에 네. 능력 없을 때 네. 내가 은행 가지도 못할 때 돈을 네. 어떻게 나한테 따박따박 가서 네. 간병비도 내고 네. 네. 요양병원비를 낼 거냔 네. 말이야. 네. 그걸 관리해줄 그런. 네. 그런 펀드를 네. 개발해 주시란 말이야. 내가 오늘 네. 원하는 건 그래. 네. 그런 펀드를 좀 만들어 주시면. 네. 네. 지금 그게 많이 퍼지진 않았지만은 매월 분배형 펀드라고 그래가지고 그런 펀드들도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아직은 우리가 일본 수준으로 정도만 일본은 지금 초고령 사회 30%가 65세 이상이거든요. 네. 근데 우리나라는 아직 16%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이제 가면 갈수록 지금 정 대표님 말씀하시는 대로 그런 수요가 늘어날 거거든요. 그때 가면 그런 상품도 또 개발이 될 거예요. 네. 뭐 그 상품이 없더라도 이미 있는 것도 주택연금 예를 들어서요. 지금 주택연금이 들으려고 그러면 나중에 오르면 어떡하냐고 그러는데 저는 두 가지로 봐요. 지금 10년, 20년 후쯤 되면은 이 베이비붐 세대들이 다 은퇴하고 나면은 오히려 살고 있는 집 팔아서 생활비 보탤 생각만 하지 살 사람 많지 않고 우리 애들은 몇 명씩 낳지도 않았잖아요. 그래서 지금 일본에서는 무남동녀와 무녀동남 결혼하는 사례가 많잖아요. 뭐 막말로 양가에서 두 채 물려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네. 그 재작년에 제가 일본에서요. 부동산 시대라고 하는 책을 샀는데 그 부동산의 부자가 우리나라 부동산은 안이불자 불아니 부 아니에요. 예. 그 부동산 시대는 뭐냐면 부채할 때 부동산 시대라고요. 마이너스 동산 시대라고. 아, 마이너스 동산. 예. 그 왜 마이너스 동산이냐 봤더니 어떤 분이 100세 가까이 돼서 돌아가셨어요. 집이 있잖아요. 근데 아들들이 다 집이 있어요. 상속을 안 받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렇지. 상속 받으면 세금 내야지 수리해야지 골치 아프니까. 예. 그래서 팔라고 내놓으니까 안 팔려요. 기다리다 못해 어떻게 하냐. 500만 원 얹어서 가져가세요. 지금 이 얘기 들으면 집 없는 분들이 열받으시고 저 미친 자식 아니야? 그럴 거예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일본의 베이비붐 세대보다 우리나라 베이비붐 세대가 비중이 두 배 정도 커요. 일본은 베이비붐 기간이 6년으로 끝났어요. 네. 우리는 1950년 6.25 때부터 무지하게 났더라고요. 네. 74년까지 28년 동안에 2700만 명을 났어요. 하여튼 우리 때는 네. 보통 10명씩 있었어. 네. 그 사람들 다 빠지고 나가고 갖고 있던 집 다 팔라고 내놓으면 어떻게 되겠냐 이거죠. 그러니까 일본의 그 책 부동산 시대라는 말이 남의 얘기가 아니에요. 되게 그러거든요. 그래서 집한 채는 남겨주고 가야지. 100살에 가면서 집 남겨줘봐야 자식 70살이거든요. 뭐 하겠어요. 그러니까 과감하게 우리나라 또 이 주택연금 제도는 참 유력이 돼 있어요. 네. 그것을 한 달 얼마씩 따박따박 받도록 만들어 놓는 게 주택연금? 오히려. 속판다 이거죠. 그건 이제 다음에 설명을 이제 네. 한번 다시 한번. 주택연금은 뭐 어렵잖아요. 은행 가서 상의하면 다. 집을 주고 예. 내 생활비 다 쓰고 예. 나머지 남은 건 나중에 자식 주고 모자라면 모자라고 땡 땡이고 예. 좋네 그거 예. 그럼 집 못 팔 걱정 안 해도 예. 되고 그러니까 지금 보면요 재산을 얼마 갖고 있느냐가 문제가 아니라 이제 나이가 들어가시면서는 매월 얼마씩 어떻게 받을 수 있는가 그런 연구를 하셔야 되는 거죠. 그 사례에서 보니까 예. 결국 부동산이나 주식이 시세의 원리잖아요. 예. 오르고 오름이 끝이 다르면 인간들은 예. 그것을 계속 올라간다고 생각하는데 일본에서는 끝나니까 예. 초점한 꼴이 나왔잖아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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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나라 부동산도 머지않아 예. 그런 꼴이 나옵니다. 예. 지금 하는 꼴이 보니까 나는 이제 우리나라도 불모 혁신 경제 지수가 세계 1위 지금 예. 8년 동안에서 2위 한 번만 했죠. 작년, 예. 재작년에. 작년까지도 1위요. 예. 그럼 우리가 지금 선진국으로 들어가고 일본을 누르고 나가는 것들이 많이 있잖아요. 예. 지금 말씀하셨지만은 우리 생각인데 항상 뭐냐면 우리는 그 우리 세대는 고성장 시대를 살았기 때문에 항상 어제보다 오늘이 좋고 오늘보다 내일이 좋고 이런 마인드가 있잖아요. 네. 근데 저는 앞으로 이 저성장 시대는 우리가 소위 뭐 문재인 대통령이 뭐 경험하지 못한 나라 어쩌고 그러는데 저는 이제부터 경험해 보지 못한 시대가 오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는요. 뭐가 한번 바뀌기 시작하면 확 끊어거든요. 우선요, 고령화의 속도라는 면에서 예를 들어서 프랑스에서 155년 동안에 진행이 된 게 이웃나라 일본에서 35년 동안에 진행이 됐어요. 그러니까 4배 이상의 속도로 가니까 적응을 못해가지고 일본 사람들이 지금 30년 가까이 저고생을 하고 있잖아요. 네. 우리나라는요, 25년 동안에 진행이 돼요. 그러니까 프랑스 같은 나라는 155년 동안에 서서히 적응해 가면 돼요. 우리는 25년 동안에 총알같이 적응하지 않으면 살아남을 수 없게 돼 있다는 거죠. 빨리빨리. 그래서 고성장 시대에 갖고 있던 특히 연배 있는 분들이 그 고성장 마인드, 고성장 체질, 상식을 빨리빨리 바꿔야 돼요. 애들 교육에 관한 생각, 애들 결혼에 관한 생각, 부동산에 관한 생각, 나의 노후에 관한 생각, 이걸 빨리빨리 바꿔야 되는데, 대표님, 이 장묘 문화 한번 생각해 볼게요. 장묘 문화. 네. 제가 1988년도 서울올림픽 하던 해에 동경에서 근무를 하다가 아버지가 돌아가셔가지고 벼락같이 와서 산소자리를 구했거든요. 없어요. 벽제를 가니까 절벽에 북향에 그래가지고 아는 분 통해서 여기 천안에 풍산공원묘지라고 있잖아요. 네. 거기다 모셨어요. 그때 우리나라의 화장률이 15%였습니다. 일본은 100% 화장했었거든요. 그때. 저는 그때 무슨 걱정을 했냐면 이러다 우리나라는 삼천리강산이 무덤으로 덮이겠구나. 근데요. 그로부터 10년 후, 1998년에 SK그룹의 최정현 회장님 돌아가시면서 그분이 자기도 화장을 몸소 했고, 그러니까 시켰지. 그리고 화장 캠페인을 했잖아요. 그래서 영향을 주었는지 화장률이 20%가 됐어요. 재작년인가 그재작년인가 구범모 회장 돌아가시면서 수목장을 했죠. 네네. 지금 우리나라의 화장률이 재작년에 88%다. 오. 지금은 90% 넘었을 거예요. 지금은요. 이 산소 자리가 없는 게 아니라 제가 다니는 교회에서요 같이 나중에 들어가려고 산소 하나씩 사서 두었고 나만 그제 네네. 산소를 팔아가지고 수목장으로 바꾸려고 그랬는데 산소가 안 팔려요. 요즘은 오히려 화장장이 없어도 네. 발인을 늘추고 그러잖아요. 예. 세상이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나이든 분들이 갖고 있던 고성장 마인드 고성장 체질을 빨리 바꾸는 일부터 시작해야 된다고 봐요. 수목장이 좋은 것 같아요. 아, 뭐, 저도 수목장 하려고 지금 마음먹고 있는데 벌써 생각해도 되나? 아. 버핏만큼 살 것 같은데. 저는 집이 타졌어요 벌써. 아 그러셨어요. 네. 네. 자 그러면 퇴직 후에 3, 40년을 그 뭐라고 네. 살 것인가에 대한 네. 준비 또한 중요한 것 같은데 퇴직 후 12만 시간에 대한 가장 확실한 노후 준비 평생 네. 현역 평생 네. 현역 네.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우선요. 예, 뭐 12만 시간 이랬는데 우리가 대개 어떻게 계산해야 되냐면은 20% 생존 확률 그러니까는
다섯 분 중에 한 분이 몇 살까지 살아남을까? 그 확률로 노후 준비를 해야 되거든요. 네. 근데 제가 보니까 이 20% 생존 확률이 1950년생은 100살까지 사는 분이 5% 남자가 여자가 8%더라고요. 네. 그리고 1950년생의 경우 딱 중간 사망 연령이 몇 살이냐면 남자가 86세, 여자가 90세예요. 보통 우리가 퇴직을 한 60 전후에 하잖아요. 네. 그 긴 인생을 뭐 하고 사느냐. 그래서 우선은요, 부부간의 화목을 위해서라도 소일거리를 찾아야 돼. 제가 한 달 전인가 KBS 1TV의 아침마당 그 토크에 나갔는데요. 그날 주제가 뭐냐면 퇴직하고 나서 부부 사이의 갈등. 질문이 퇴직을 하고 나니까 남편이 불편하십니까? 부인들하고 본인들한테 물어봤어요. 다 불편하대요. 부인은 퇴직하고 집에 있는 남편 수발하는 게 귀찮고 그 다음에 뭐 좀 일 도와준다고 그러면서 그냥 사고나 쳐가지고 짜증나게 하고, 그런데 또 남편들은 불편해하는 마누라를 보는 게 또 불편하고 예. 그리고 뭐 좀 집안일 도와주는데 내가 보기에는 사소한 실수 같은데 그것 때문에 막 화를 내고 그래서 불편하다고 그래요. 저는 제 얘기에서 참 죄송한데요, 저는 불편하지 않다고 그랬어요. 왜 불편하지 않냐? 우리 마누라가 성격이 좋아서? 아니고 집이 없으니까. 그러라고 생각해보니까요, 일본의 그 은퇴 전문가 오가와 유리라는 사람한테 제가 받은 자료가 있는데 뭐냐면 일본에서 은퇴 남편 인기 1번. 어떤 남자가 은퇴하고도 인기가 이건가? 요리 잘하는 남편, 건강한 남편, 싹싹한 남편, 집안일 잘 도와주는 남편. 그런 게 아니고 낮에는 집에 없는 남편이래요. 강대 변화 나네. 똑같아. 그래서 퇴직하고 나서도 돈이 되는 일이든 취미 활동이든 무슨 사회 공사 활동이든 뭔가 소일거리를 갖는 거. 아침 9시부터 오후 5시까지는. 맞아요. 그게 제일 중요해요. 맞아요. 이 노후의 3대 불안이 첫째가 돈이고 둘째가 건강, 세 번째가 외로움이거든요. 예. 3대 불안을 해소하는 최선의 방법이 뭐냐면 소일거리를 갖는 거다. 그 노력을 젊으면 젊을 때 빨리 그걸 준비하셔야 된다. 내가 이제 아침에 강의하면 예. 할머니들이 막 아침에 단타 친다고 막 나와서 네. 버글버글하고 채팅하고 그래. 그러면 예. 내가 막 뭐라 그러지. 예. 단기 매매하면 안 되고 예. 그리고 그렇게 컴퓨터 키고 주식을 보면 안 된다. 네. 이 40년 올라가는 삼성전자 같은 주식을 예. 사서 모으려면 예. 지금 알바해서 예. 만 원만 하면 삼성전자가 30년 후에는 1000배 올라갔지 않냐. 예. 예. 지금 만 원 버는 게 아니다. 예. 그치? 예. 그래서 그런 주식을 사서 모으기 위해서 오늘 당장 빨리 나가라고 내가. 예. 맨날 저는 이 채팅창 사람들이 오면 예. 그리고 할머니들이 많아요. 예. 내가 이제 대표님 강의 들으니까 이해가 돼. 할아버지보다 할머니가 많은 이유를 보니까 네. 남자들이 먼저 사별을 해가지고 예. 할머니들이 지금 이 시장에 지금 서학개미 동학개미 하는데 예. 남자보다 여자 할머니들이 더 많이 투자하고 계세요 지금. 아 맞아요. 우리나라 그 여성들이 세계에서 깡이 제일 좋아요. 내가 보니까 저는 그 강의를 가보면은 그 여성분들이 많이 오시고 와서 뭐라고 하냐면 아 우리 남편도 여기 와서 이런 강의를 들었으면 좋겠는데 나올 생각을 안 해요. 저는 어떻게 보면 불쌍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우리나라 남편분들이 소극적인 것 같아요. 저는 뭐냐면 퇴직하고 나면 그냥 그렇게 위축돼서 그럴 게 아니라 뭘 하든지, 저도 이렇게 보면 온갖 고장난 데가 많거든요. 저는 그래서 수리하면서 살고 있는데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예, 수리하고 살고 있는데 그래도 아침에 일어나면 어딘가 갈 데가 있는 거. 그것 때문에 제가 건강을 유지하는 것 같다. 맞아. 그래서 저는 그 긴 그 후반 인생을 일단 소일거리를 갖도록 노력하는 게 중요하다. 예, 알바를 하라고 들 그러니까 할머니 할아버지들 그 인터넷에 앉아가지고 당타 친다고 돈 버냐? 절대 못 벌어. 그러니까 나가서 알바해서 좋은 주식 내가 가르쳐 줄 테니까 삼성전자 후보. 그러니까 지금 삼성전자 사라는 거 아니야. 제2의 삼성전자 찾아야 돼. 그런 거 네. 찾아줄 테니까 알바 나가시라고요. 네.